안녕하세요.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 톤이 아니었지 참. 예,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아, 너무 말라서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 클릭하셨죠? 벌크업. 아, 말로 계획은 항상 해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벌크업에 계속 실패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고자 오늘은 벌크업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7가지 제가 나름 추려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지켜보신다면 효과적인 성공적인 벌크업을 만들어내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법이 어떤 원칙이 나의 벌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체중과 기간을 정해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목표가 없다면 과정조차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50kg인데 나는 80kg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시고 목표를 삼으신 뒤에 거기에 걸맞는 또 기한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막연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정하시면은 당연히 더 달성이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중단기적인 목표 설정하시고 장기적인 최종적인 목표를 그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표와 기간이 정해졌으면 내가 얼만큼 먹어야 그 목표까지 어떤 기간 안에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너무 필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공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요 공식대로 계산을 하셔서 목표 체중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열량 구하신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드시고 그 다음에 얼만큼 먹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뭘 먹는지 언제 먹었는지를 항상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수기로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단 관리 앱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지오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량을 할 때든 증량을 할 때든 좀 편하게 내가 뭘 먹는지 철저하게 기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충분하겠지? 라는 식으로는 절대 벌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30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면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고 언제 뭘 먹었는지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써 체중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세 번째, 체중 변화를 매일 기록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기록입니다. 아, 목표 체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그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체중을 기록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이어트할 때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얼만큼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기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 상태에서 소변 한번 보시고 최대한 가벼운 차림으로 체중을 재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이면 좋겠죠? 그리고 그 기록한 걸 바탕으로 일주일치 평균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평균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추적을 하시면 아, 내가 이번 주 소홀했구나, 성공적이었구나, 과했구나, 부족했구나를 잘 추적하셔서 피드백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브레이크, 즉 미니 커팅을 이용해라.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면 보통 이제 체중 감량하실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벌크업도 역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이 식단이니까 그 식단을 브레이크, 잠깐 중단한다는 뜻인데 계속 잉여 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면 사실 식욕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식욕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건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살짝 체중을 줄여주는, 말 그대로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체중이 줄을 수도 있고 뭐 유지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체중을 올리기 위한 과식에 적응되다 보면 인슐린 민감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니 커팅 또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량 훈련을 해라. 뭐 당연한 이야기고 아마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체중을 많이 높이시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중량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을 내가 20kg, 30kg 늘리고 싶은데 핑크 덤벨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중량 훈련이 따라와야 되고 딱히 스트렝스 훈련이 아니더라도 내가 늘어난 체중만큼은 훈련 중량도 조금씩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연스럽게 힘이 좋아지시면서 중량 역시 잘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중량이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관절과 신체적인 부담도 역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역시 증가할 수 있겠죠. 항상 운동 볼륨을 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이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충분히 휴식을 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중량이 늘고 운동 양이나 운동 강도가 늘기 때문에 나의 신체적인 피로도와 관절 피로도 역시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성장하지 않겠죠. 당연히
운동을 마치고 휴식하는 시간 동안 나의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내 몸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미세하게나마 파괴하는 행위죠. 그게 반복되고 회복하면서 나의 몸이 성장하기 마련인데 계속 운동만 주구장창 길게 오래 뭐 강도 높게만 하다 보면 회복할 시간이 없고 결국엔 내가 성장할 시간 역시도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주에 이틀 이상 뭐 그게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단 하루라도 반드시 휴식 시간 가지시면서 몸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 유지하는 기간을 또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80kg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성공했어요. 유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달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까지 간 뒤에 일정 기간을 유지하거나 조금 초과 달성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간은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6개월 가까이는 유지하시거나 초과 달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벌크업이라는 이 긴 여정은 단순히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간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 1년 정도는 길게 잡고 벌크업 하시고요. 1년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년 내지 3년 정도 벌크업 하시면 그야말로 환골탈퇴 수준까지 멸치 탈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른 게 스트레스이신 분들 당장 오늘 내일 뭐 모레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니라 몇 년 후 10년 후를 보고 계획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동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지키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도전하셔서 벌크업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멸치 탈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벌크업 식단 하실 때 도움되실 만한 광고이자 정보입니다. 다이어트와 운동 식단 관련 최대 사이트 랭킹닷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풍부한 식단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여러 제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벌크업용 여러 식단들이 있는데 일단은 더티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 몇 가지와 그리고 클린식으로 또 벌크할 수 있는 식단 몇 가지를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주구장창 너무 맛있고 뭐 헤비하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예, 질릴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클린하게 먹으면은 예, 더 질리고 힘들고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게 적절하게 잘 조화돼야 되고 항상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니까요.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질리지 않는 몇 가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조금씩 여러 음식들을 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취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구입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돌려 먹으면서 바꾸면서 드세요. 뭐 이건 진짜 제 취향인데 저는 안 질렸던 게 인메이트에서 나온 닭가슴살 현미볶음밥 김치맛 이거는 나는 진짜 안 질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한 100봉지는 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된 이제 닭가슴살 몬스터 볶음밥 김치맛 왜냐면 현미볶음밥은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좋은데 몬스터 볶음밥은 벌크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레시피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시고요. 거기에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달걀 후라이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같이 얹어서 케찹 뿌려서 드시면은 어우 너무나 맛있습니다. 지금도 침이 고일라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신선에 나온 생닭가슴살 거의 뭐 상시 1kg 이상은 구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클린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상비해야 되는 필수 아이템들입니다. 또 자 크레아틴 아시죠?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닭가슴살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크레아틴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채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붉은 고기나 또는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크레아틴 보충제를 뭐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시면 되고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고기 드셔야 되거든요. 신선에서 나온 소고기 홍두깨살도 구비해 놓으셔서 슬라이스 된 형태로 뭐 샤브샤브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리해 먹는다든가 할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구워 드셔도 됩니다. 난 조리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맛있소 소고기 볼 있습니다. 맛있소에서 나온 소고기 볼. 아우 친구. 그러니까 뭐 말로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 하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식단 하시는데 도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채널 운영하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멸치 탈출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